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이 일동이라고 하죠. 예쁘게 물든 아이들을 시기하듯이 벌써 절기가 찾아왔네요. 일동이라는 겨울로 들어서는 그런 절기가 찾아왔어요. 원래는 이제 한 11월 중순 이후에 넣을 예정이었는데 날씨를 보니까 내일 1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모습도 좋지만 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요 아이들이 냉해를 입어서 아프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추우면 감기가 걸리듯이 요 아이들도 갑자기 추워지면 또 이제 감기가 걸릴 수도 있겠죠.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바깥에 있는 거리대 아이들은 다 100%다 드렸고요. 책상에 아이들은 좀 냉해가 입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요런 거, 라울, 뭐 요런 것부터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오늘 햇빛을 쏘인 다음 저녁 때 이제 모두 여기 지금 거의 저희는 거실 쪽에는 거의 다 찼어요. 아이들이 다 찼어요. 저기까지 끝에까지. 그래서 이제 거실보다는 저희는 이제 또그 옥상에 옥탑방이 있어요. 탁자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다 옮겨 놓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햇볕이 여기 저희 집은 이제 남향이라서 잘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낮에는 또 햇볕이 좋을 때는 가끔 좀 달구고 싶은 아이들은 달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11월 뭐 중순 이후까지 햇빛 보약을 먹여 주시는 것도 좋지만 햇빛 보약 먹이려고 하다가 아이들이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거리대 아이들이나 옥상 아이들, 바깥에 노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될수 있으면 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좀 포근하게 아이들을 집안에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집안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들이실 때 한번 물한50% 정도는 저는 줬어요. 50% 물을 주고, 그리고, 들이실 때 살균제, 살충제 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이 요 안에 있을 때는 통풍이 덜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병충해나 또 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요 아이들 가운데다 두고 양쪽의 문을 하루에 한 3시간씩 열어놓을 예정이에요. 거실이 좀 춥더라도 열어놓을 예정이고요.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잘 돌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고추장처럼 물든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변해가겠죠? 좀 아쉬워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롱분에다 심었던 아이들인데요. 거리대에서 이 아이들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물이 많이 들진 않았는데, 동미는 여전히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쁘네요. 동미. 네, 요거는, 일본 염자 금인데, 한동안에 좀 약간 그 탄저병이 와서 제가 이게 살균제를 계속 한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줬더니 많이 깨끗해졌어요. 예, 새로 나온 잎들도 예쁘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정야도 조금 손톱끝에 물이 들어가면서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정야, 일본 염자금, 동미인. 요거 이제 을려심은 많이 보여드렸고요. 빨간 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또 여기 안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빨간 코가 없어지지 않도록 가끔 햇볕에 내놔야 할것 같습니다. 할로윈도 이제 예쁘게 막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제 들여왔네요. 이것도 가끔 햇볕에 좀 내놔야 될것 같아요. 할로윈은 동영이라서 더욱더 이렇게 추위에 강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잎이 얇기 때문에 물을 좀 자주 줘야 되고요. 요거는 홍미인입니다. 홍미인 통통해졌어요. 그리고 물도 가운데 분홍색으로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네, 뭐 요거는 아주 많이 보여드렸죠, 제가.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자구가 없었는데 하나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하나, 둘,
자구가 이렇게 새꾸가 세 개나 나왔어요. 네. 아기를 세 개나 가을 동안에 출산을 세 아이나 이렇게 출산을 했네요. 완전 출산드라예요. 출산드라에다가 예쁜 새까지 보여주고 참 저에게 기쁨을 여러 가지로 주는 당인입니다. 너무 예뻐요. 대품 당인. 네, 그리고 옆에 요거는 이제 펜타드럼 예쁜 분에 심었던 거고요. 펜타드럼도 좀 달궈서 약간 빨개졌죠? 요거는 펜댄스. 펜댄스는 이제 거리대에서 그동안에 달궈졌었는데 이것도 잘 달궈졌네요. 거리대에서도. 네, 요거는 이제 방울복랑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도 탱글탱글하니 예쁘게 물이 잘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브론즈금. 브론즈금도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위에 아이들은 이렇게 쪼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여기 대품들 이쪽에다가 좀 위치를 해놨어요. 이거 이제 호빗 땅인. 호빗 땅인도 안에서 은근히 자구를 많이 생산을 해냈습니다. 아기들이 엄청 많아갖고 집이 지금 쪼글지경인데 집이 너무 예뻐서 아직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어요. 네, 요거는 나나 후쿠미니 로치 라울입니다. 라울 비치 프리데가 아주 비치 프리데도 출산드랍니다. 밑에 자구도 나오고 옆에 자구들도 많이 생산을 해냈어요. 얼굴이 아주 컸었는데 쪼꼬매졌어요. 쪼꼬매지면서 오므라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현상이죠. 목대도 잘 형성해 가고 있고, 뒤에는 보톡스 라울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제가 이제 성냥 요거 분갈이를 아직 못 해줬는데, 성냥 하나는 대품 성냥, 하나는 세개 3두짜리 성냥이에요. 성냥도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카랑코에. 카랑코에가 꽃을 좀 피워줘야 되는데, 꽃을 아직 피워주지 못하고 있네요. 잎은 아직도 많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저희 집 스킨답서스. 스킨답서스가 너무 길게 자라서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막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너무 길게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밑에까지 쫙. 그다음에 요거는 자보고요. 자보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자보는 이렇게 그늘 밑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더 기특해요. 네, 요거는 산세베리아. 네, 요거는 호야. 요쪽에 간엽들을 여기다가 위치를 했습니다. 네, 간엽들. 알로카시아. 요 안에서 초코라인이 같이 있네요. 요거 두 개는, 요거는 이제 스파트 필름이고요. 요건 스파트 필름 변형된, 유전자 변형된 아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밑에는 여러 가지 아이들. 네, 로라. 이거는 세그리드 피치. 세그리드 피치가 아주 물이 빨갛게 들었어요. 처음에 파랗게 왔었는데 너무 예쁘죠. 이런 거참 기특해요. 이렇게 물이 들어주는 아이들은. 이건 이제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릴리시아나. 여기 요거는 이제 바닐라 비스도 손톱끝에 물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야곱순이금도 물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물이 많이 들은 아이들을 더 위주로 데려왔어요. 물을 들 만큼 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폴리린제시아나는 좀 약간 화상을 입어가지고 거리대에서 달궜는데 이것도 손톱끝에 많이 달궈졌네요. 폴리린제시아나 금이에요. 아르제하고 심었습니다. 합식을 했습니다. 아르제와 아리엘. 초콜릿금도 예쁘죠? 네, 이제 밑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아드레미처스. 요거는 레티지아 약간 위자랐고요. 네, 요거 신도. 요거는 아우렌시스 쿠페리. 자웅노 쿠페리고요. 오래간만에 보죠. 신발. 이거는 애플빈. 이거는 신데렐라예요. 더스티 로즈. 더스티 로즈가 전참 예쁜 것 같아요. 색깔이 아주 예뻐요. 색감이.
다음에 요거는 립토스입니다. 립토스. 요거는 자버큼. 네, 요렇게 이제 요거는 러우요. 러우가 아주 자글자글 많이 새끼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새꿀을. 멘도사. 네, 요거는 후레뉴. 후레뉴가 약간 화상을 입어서 좀 앓고 있지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섭세실리스금. 네, 요거는 보초금. 오색 기린초. 요거가 참 예쁘게 많이 물이 들었어요. 피치생 크림. 네. 물이 옥상에 올려놨더니, 여기서는 물이 잘 안 들길래 옥상에 올려놨더니 물이 잘 들었네요. 피치생 크림. 요거는 만손초. 밑에 아주 자구를, 새꾸들을, 새꾸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어요. 만손초. 저희 이렇게 뒤쪽에서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 이벤트 할 아이들인데요. 이벤트 할 아이들은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 뭐 의자란 아이들이나 이렇게 좀 분이 부실한 아이들을 같이 모아서 모아 심기를 했어요. 요거 이제 요거는 더스티 로즈고, 요거는 팅커벨, 요거는 애심, 옐로멜로, 요거는 고스티, 네, 요거는 그리니치 카울이에요. 염자, 네, 리틀 장미금, 오팔리나예요. 벽 어연금. 네, 요거는 염자고요. 네, 요거는 라울입니다. 운동자. 네, 요거는 연봉. 운동자 금. 네, 요거는 미니벨 금. 미니벨 금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아주 예쁘죠? 미니벨 금. 네, 베라 하긴스 금. 네, 요거는 큐빅 크루스트. 타이니 버거고요. 타이니 버거. 요거는, 아, 요거 제가 요즘에 새로 들여온 아이인데요. 올리카테 카바나 미인이에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여기 같이 심어놨어요. 저기가 없어가지고. 당인하고. 당인, 또, 조그만 당인인데 이것도 새꿀을 달고 있네요. 네, 요거 스킨답소스는 제가 이제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카랑코에 이꼬지 해가지고 이렇게 자란 아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정리가 잘 되었나요? 베란다 정원이 아주 이제 화려해졌습니다. 베란다 정원.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아이들 입동을 맞이하여서 안으로 들인 아이들 모습도 감상하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도 알아보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내일은 제가 옥탑방에다가 옥상에 아이들 옮긴 모습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목소리) 행복한 날 되세요.